연자굴을 떠나 부러한 다리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야생벌은 집합체로 생활하는 벌이 15%이고 나머지 85%는 독거봉이라고 합니다. 속이 빈 둥근 나무를 여러 개 꽂아서 벌들의 호텔을 만들어 생태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어한 다리는 타이르거 국가공원에서 가장 길고 계곡에서 낙차가 가장 큰 곳에 설치된 현수교입니다. 다리 길이 196m, 폭 2.5m입니다. 계곡에서 약 15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떠났던 연자구가 보입니다. 불어한 다리는 산월조교라고도 합니다. 휴게소 1층에는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작은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불어한 다리를 내려와 장춘사에 도착했습니다. 장춘사는 타이완 타이르거 계곡에서 동시까지 동서횡단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사망한 226명의 혼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장춘사 앞까지는 못 가보고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타이완의 8대 절경이라는 총수단에 도착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해안절벽과 바닷물색이 절경이라 합니다. 날씨가 흐려서 파란 바닷물색을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숭덕 터널이 보입니다. 무지개가 살짝 보입니다.
휴게소 대신 수아오신 기차역에 내려서 잠시 화장실에 들립니다. 저 멀리 물고기 섬이 보입니다. 도로 정체가 심해 어두워져서야 호텔 앞에 도착해서 식당으로 갑니다. 가이드가 맛보라고 대만 위스키 한 병을 제공합니다. 자오시에 있는 아트 스파 호텔의 여장을 풉니다. 호텔 1층의 스파에서 온천욕을 하고 난후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루 일정을 마감합니다.